저는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길거리 생활을 했습니다. 불과 3년 전만 해도 번듯한 중소기업 대표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모든 것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. 하루하루 도미노같이 쓰러져가는 제 삶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. 세상을 탓할 수도,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. 결국 이혼을 하고 함께 지내시던 어머니도 형 집으로 쫓겨나다시피 가시게 되었습니다. 엄마, 화요일마다 갈게. 잘 챙겨 드시고 계셔. 너도 잘 챙겨 먹고 있어. 꼭 조심하고. 내 새끼 밥 먹여야 되는데.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사고는 몰아서 터졌습니다. 어머니께서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. 왜 그래? 괜찮아? 어머니! 안 되는데. 안 되는데 이를 어쩐디야. 아이고, 내 새끼 배고파서 어쩐디야. 아이고, 안 엄마. 되는데. 안 되는데. 이거 엄마가 이랬어? 어쩐디야. 이게 뭐야? 어쩐디야. 어머니! 어쩐디야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어쩐디야. 아, 어쩐디야. 아, 돌아버리게 돼. 창문 열어. 저는 매일같이 형과 형수의 불만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. 야, 너 언제 와?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? 아, 이제 형, 내가 오늘은 좀 꼬라지가. 그 다음 주 화요일은 내가 꼭 모시러 갈게. 이 새끼가, 우리는 뭐 여유가 넘치냐? 매주 화요일마다 네가 데리고 나가 있겠다고 했어 안 했어?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. 아니, 형은 뭐 자식 아니야? 아니, 내가 지금까지 그만큼 모셨으면, 어? 형이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. 그때 멀쩡했잖아. 지금 엄마 상태가 어떤지 네 눈으로 와서 직접 봐봐.
온 집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. 알아? 에이씨, 끊어! 엄마, 철민이 곧 온다니까 좀 기다려요. 잘했어? 응, 잘했어. 왜? 잠깐만, 왜 그래? 와서, 아이고, 와서. 아니 왜, 엄마? 뭐? 앉아. 아이고, 내 새끼 배고프지? 어머니는 기억을 잃어버리셨어도 이것도 먹고 자식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것도 먹고 본능적으로 아시는 듯 했습니다. 맛있어. 맛있어. 어여 먹어. 엄마. 아, 손이 이게 뭐야. 어머니란 존재는 자식에게 밥 한 끼 먹이기 위해서 내 한몸 희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거 먹고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. 내 새끼 배고파. 내 새끼. 엄마, 내가 꼭 다시 일어설게. 이거 먹고
To be honest, I don't think about you. To be honest, I got better things to do. To be honest, I don't care that we're over. Been fine since you told me you don't love me anymore. To be honest, I like sleeping alone. Yeah, I'm totally okay on my own. I don't even need your arms around me. I don't need you to tell me it's gonna be alright.